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쁜 염자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염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마 한 번쯤은 이 염자를 다 키워보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도 염자를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봄부터 쭉이 염자를 관리하면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흙에다 꼽아놓으니까 뿌리도 내리고, 또 잎도 제가 꽂아보니까 잎꽂이까지 잘 되는 아이가 또 염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자에 대해서 키우기와 또 삽목, 어떻게 하면 정말 이쁜 수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3월 30일 날 이렇게 염자가 떨어진 아이들을 주워가지고 꼽아 넣었는데 정말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삽목을 하면 꼬박만 넣어도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이 신기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잎꽂이에요. 보세요. 잎을 꽂아놨는데 드디어 자구가 올라왔어요. 이 자국 올라온 모습을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요. 한번 뺏어 보고 싶어요. 염자는 물을 절대로 많이 주면은 녹아내려 버려요. 지금 흙이 바짝 다 말라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살짝 잡고 물에다가 한번 씻어 볼게요. 저도 염자 자국 내린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잎꽂이는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했는데, 앞쪽에서 자국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쪽에서 붙어서 자국을 올려주고 있어요. 잎 하나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 탄생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좀 이건 불필요한 가지예요. 얘가 키를 쑥 올리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고 가지가 나가면 보기 싫겠죠. 이런 아이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그럼 여기가 깔끔하게 되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봄부터 여름 사이에 지금 두 마디가 커 올라갔어요. 여기가 한 마디, 두 마디가 커 올라갔는데 정말 많이 성장을 하죠. 이럴 때이 아이도 키를 키우는데 불필요한 가지예요. 이런 아이를 잘라줍니다. 여기도 자르고. 자, 다음은 이쪽.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면 한쪽을 잘라줘야 돼요. 한쪽을, 자, 여기를 정리할게요. 이쪽을 자르면 서로 부딪히는 게 이제 없어졌죠. 이제 어느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또 요거 있네요. 이쪽. 얘도 중간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키가 커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가지도 좀 불필요한 가지예요. 이런 가지도 잘라줍니다. 가지를 자르고 나니까, 정말 이뻐졌죠? 제가 이 지지대는 얘가 한쪽으로 좀 자꾸 기울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더큰 지지대를 꼽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서 수영을 이쁘게 만들어줘 가면 되는데, 이제는 바람이 잘 통하게끔 가지치기가 다 되었어요. 다음은 좀더 수영을 이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순따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 가지를 보세요. 순따기를 해주고 적심을 해줬더니 두 가지가 생겼어요. 두 가지가 생기고 또 위에
순따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졌고 이쪽도 풍성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꽃 모양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오는 순은 따줘야 된답니다. 순따기는 이렇게 잡고 위에를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생장점을 자르는 거죠. 가능한 하면 손으로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위쪽에 올라오는 이 생장점을 따주고 나면 여기에서 두 개의 또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순따기를 해주고 나니까 벌써 두 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염자를 자르고 나면 굉장히 염자도 힘들어요. 우리가 상처가 몸에 났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도포제를 저는 항상 발라주는데 도포제를 바름으로써 영양 손실도 막고 이 수분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발라주고 도포제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포제까지 발라주었습니다. 가지를 잘란 이 아이들은 이제 삽목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한 일주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서 이렇게 꽂으시면 정말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잎꽂이 하나 했죠. 좀 잎이 튼튼한 잎은 이렇게 또 잎꽂이도 하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잎꽂이도 해보시면 좋고 자, 이런 아이들은 잎꽂이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또 이 아이를 잎꽂이를 할 겁니다. 오늘 가지를 쳐서 수영도 한번 잡아보고 가지 자른 아이들을 삽목하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또 잎꽂이를 해서 자구를 올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